차하고 책만 있어? 어. 하나에 100만 원 이거 내고 어. 이거 내고 진짜 통장으로요 돈이 막 꼽혔어 막 100만원도 주고 어 사인 우리 회장님 회장님 펜 갖고 오세요 펜 사인해줘 사인 그 체가 기가 막혀 어 글 글 쓰시는 분이라 체가 기가 막혀 어 사인해줄 거야 걱정하죠 펜 갖고 오세요 펜 차렷 경례 내가 구독자가 3,000명이 돼갖고 내가 축하 파티를 했거든? 근데 멍청한 것들이 꼭 들어올 때마다 구독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. 들어올 때마다. 한 번은 취소, 한 번은 구독, 한 번은 취소. 이렇게 되거든. 구독은 한 번만 눌러야 되는데? 들어오면서 또 눌렀나봐. 3명이 빠져나갔네. 그래서 3,000명이, 3명이 부족해. 2명이. 그러니까 너희들이, 아시고 좀 해. 언니, 너희들이. 언니, 아이고, 그지가 말하면 그냥 개떡같지만 철떡같이 잘 들어. 언니들이, 예쁘게 해서, 방댕이 품바 TV 구독 좀 해주세요. 오케이! 옳지. 자,
테레캄 버스킹 감독님 구독자 여러분, 황쟁이가요 어저께 3,000명 됐다고 빵파리 올리고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요, 좀 아까 확인해봤더니 2,998명이야 아 들어올 때마다 구독 누르는 게 아니고요, 한 번만 눌러주는 거예요. 구독은 좋아요는 매번 누르고 아셨죠? 조금 알았어. 홍단이 장민이 TV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, 방댕이가 3,000명이 됐다고 전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요, 쪽팔려 죽겠어요. 3명 2명이 빠져나갈 거예요. 구독 좀 눌러주세요. 네. 우리 방댕이 품바TV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, 구독은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, 두 번 누르는 거 아니에요. 아시겠죠? 우리 이모가 그랬을 거야. 우리 이모 들어올 때마다 구독을 누르는데, 야 내가 맨날 들어갈 때마다 구독 눌러도 어때? 사랑하네 언니들. 아셨죠? 고맙습니다. 자 그러면 노래 한 두 곡만 하고 이제 홍단이 시키자. 지금 나와 이제. 축하. 자 그러면 혹시 신청곡 들어온 거 있나요? 없죠? 우리 백송원 어머니 창년 가네. 그랬었구나 하나 주세요. 백송원 어머니 창년 가요. 내일 모레 월요일날 갑니다. 아셨죠? 창년 가면 얼굴 뵐 거예요. 아셨죠? 에, 우리 백송원 어머니요. 비행기 타고 막 서울 오시고 하는데 바빠가지고 못 오시네. 고맙습니다. 자 우리 아이고 드디어 백송원 어머니 만나러 가네. 그랬었구나. 차렷 경례. 언니야가 엄마 이게 뭔 일이다냐 막 딸기도 주고